자, 볼게요. 자, 주격 관계 대명사 보겠습니다. 아, 이거 할 필요 없어. 아이고, 아, 해야 되네. 어저께 우리 했던 게 이제 관계 대명사 이제 기본이었으면은 오늘은 이제 그 관계 대명사 중에 주격을 할 건데 주격은 관계 대명사 절 안에서 주어의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자, 1번 문장이 있고 2번 문장이 있으면은 이 2번 문장에서 공통적인 애가 주어라는 거지, 뒷문장에서. 그럴 때 우리는 관계대명사 주격이라고 했어요. 사람일 때 who, 사람 이외에는 which, 사람이랑 사물이 같이 쓸 경우에는 that을 써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만약에 she랑 같아서 우리가 who를 써줬는데 she니까 당연히 is를 써줘야 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다 are 이딴 거 써주면은 안 된다는 거죠. is를 써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he랑 a man이랑 같잖아. 그러니까 a man 같은 거 뒤에 바로 who가 옵니다. Who is my father is standing by me.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예를 볼게요. I like pizza. 얘는 얘랑 얘가 같네요. I like pizza which includes lots of pizza.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합쳐준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주격관계대명사와 삽입절 한번 볼게요. 자, 얘네들은요. She is a girl who I think is smart. 자, think, believe, know, say 등의 인식동사가 사용된 삽입절은 관계대명사의 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건데 자, She is a girl. 그 다음에 She is smart 잖아요. 그죠? 요게 합쳐져가지고 She is a girl. She is a girl who is smart가 되는 건데 자, 내가 생각하기에 I think 요런 게 그냥 사이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삽입절이라는 건데 이게 들어가든 말든 이 주격, 격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거야. 뭐? 이거는 이것만 받으면 돼요. 이거 딱 하나 안 돼요. 컨트롤 드는 일부러 지운 거예요. 자, 여기다 한번 볼게요. 자, she's a girl. I think 나는 생각한다. 그녀가 어떠어떠하다고. I think her to be honest하다고 생각한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도 얘가 목적어다 보니까 She's a girl, I think, whom, to be honest. 뭐 해주시던지. 네 아홉 개인데 몇 개 틀렸는데? 저번에 아홉 개 틀렸었는데? 그걸 어떻게 10개 틀리지, 성민아? 우린 싫으면은 안 미역게 돼서 쉽다고 하면 여기 이면지 한번 찾아봐. 아, 이면지 혹시 안 보이면 저 F봉지 새로 가져가서 양면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I think는 삽입절로 생략 가능하므로 뭐 who를 쓴다. 그다음에 삽입절이 아닐 때 think가 만약에 목적어 think의 목적어로 이렇게 her를 쓰는 경우 있잖아요. 이럴 때는 think 생략하시면 안 됩니다. 뒷문장에서는 얘가 삽입절이 아니고 그냥 뒷문장 자체가 I think로 시작하는 문장이잖아요. 이럴 때는 그거 하면 그 뭐야 생략하면 안 된다는 거. 얘는 잘 아실 거고 우리 문제 풀기 바로 갈게요. 아, 찍을 건데. 나도 봐요? 네. 내 것도 찍어 그럼 반비네. 수고링이요. 수고링이요. 자, 그래서 1번, 2번부터 1번, 2번 도현이부터 한번 해보자. 후. 그렇겠죠. 뒤에 동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주격 오는 건데 위치 안 될 거고 생략되는 거 안 될 거고 그래서 후가 되겠죠. 어제 우리 집을 방문했던 사람들은 want to buy the house. 그 집을 사고 싶어 한다라는 말이 되겠죠. 아, 도현아. 네? 너 수학학원 시간 나왔어? 아,
아직까지는 안 나온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너네 지금 시간표 우리 설날 뒤로 우리 시간표 바꿀 건데 그 네. 지금 초등 B반 애들이 A로 올라가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거 중학생에 올라가는 애들이 있어서 얘네들이 이제 3시를 더 이상 못하기 때문에 4시로 변경을 해야 되거든? 네. 그래서 네. 선생님이 일단 그때 알림장을 쓰기는 했는데 6시? 6시. 대충 들은 거는 그거 너는 6시에서 7시 반이거든? 네. 어, 두고 가면 됩니다. 수고하셨어요. 6시에서 7시 반인데 이거를 아직 안 나왔어? 그럼 정확하게? 대충 들은 거는 아. 5시부터 7시나 대충 들은 거는 5시에서 7시까지인데 코로나 때문에 그 2020년도에는 더 빨리 했대요. 아 진짜? 6시 반 안에 다 적어 있으니까요. 5번씩만 적으세요. 5번까지만 적으세요. 그 다음에 이거 그 누구야? 태연이는 이거 6시 가능해요? 6시에서 7시 반? 설 다음 월요일부터? 온라인이고요? 6시부터 7시 반까지 맞죠? 네네. 네, 가능한데 엄마한테 나중에 물어볼게요. 아, 한번 물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수요일날 2월 10일날 수업을 할 건데 그때 도현이 그거 한울이 있지? 네. 한울이 몇 시야? 5시 반부터 한 7시 20분? 네 이거 어디 가나? 수요일에 한울이 가는 거야? 수요일에요? 응. 한울이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낮에 시간 되죠? 낮에요? 응. 학교 갔다 오면 몇 시야? 학교 수요일이 마지막 그거에서 빨리 마칠걸요? 그러면은 수요일날 선생님이 2시부터 수업을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은 12시 반 됩니까? 학교가 언제 끝난지 모르겠어요. 한 2시? 아 그때 끝나? 단축 수업해서 그만 그때까지 끝났어요. 아니 그러니까 네가 수요일에 보강이 안 된다 그래서 시간 변경을 좀 하려고 하거든. 10일만? 네? 네. 여기서 2시 이후로 마친다는 거지? 네. 반을 하나를 시간을 바꿔야 되겠네. 오전부터 학교 가죠? 네. 아 학교 왜 가? 다음 주 수요일 그거 졸업식이어서 딱 그 이틀만 가요. 아 진짜 저도 일단 그렇고 선생님이 그리고 얘들아 우리 달력이 어딨지? 캘린더가 있나? 달력 없나? 15일 가는 거죠. 15일 간다고요? 15일부터 하는 거 맞죠? 네네. 선생님이 이 17일인가 24일날 선생님 수술이 하나 잡혀있거든요? 네. 선생님 그 뭐지? 몸에 혹이 하나 있다 그래서 그걸 떼야 되는데 그 하루를 입원을 하고 다음날 수술 경과를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아마 목요일 하루를 우리가 수업이 빠질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거 빠지는 거를 아마 2주 토요일이나 아니면 3월 넘어가서 토요일이나 막 이렇게 할 것 같거든요. 네. 빠지기 전에 미리 공지 드릴게요. 네. 됐고 공지는 끝났고 1번은 후고 2번 해보자. 2번 위치요. 그렇죠. 하우스니까 위치고요. 뒤에 동사 나오니까 당연히 주격인 거 아시겠죠? 자 이것도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먼저 꾸며주는 거죠. Was built, 지어졌던 my father, by my father, 나의 아버지에 의해 10년 전에 지어졌던 집에 우리는 여전히 산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4번 시영이. 3번. 그렇죠. anything 나오면은 that 해야 돼. 이게 something anything 나오면 that라는 말 없었는데 설명 앞에 없었죠? 왜 나왔지? 어, anything 나오면 무조건 that 나와야 돼요. 그때 서수랑 몇 개 말해줬었는데 아마 나중에 나올 거야. 무조건 that만 쓰는 선행사들이 나올 거예요. I want to study. 난 공부하고 싶어. anything인데 어떤 anything이냐면 could broaden my knowledge. broaden은 넓히다예요. 내 지식을 넓힐 수 있는 어떤 것이든 공부하고 싶다는 거죠. 아, 학구열이 아주 뛰어납니다. 칭찬하고요. 자, 4번은요? 2번. 자, 얘는요. 해석이. 어. 아, 여기까지 끊어야겠네. 이거 지우고. 여기까지 끊어주는 게 더 낫겠다. Which is about Western art. 서양 예술에 관한 책을 these days, 요즘에 읽고 있다. 얘들아, 여기서 우리 반대되는 거 하나만 알고 갈게요. Those days 하면은요. 과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전에라는 말입니다. 됐고요. 5번, 5번 아린이. 3번. 아, 세컨드. 서수가 나왔기 때문에 됐 나와주셔야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꾸며주는 거네요. 아, 사실은 그러니까 보면은 아, 동사가 얘겠구나라고 감이 사실은 와야 되거든요. 어, 이 교실에서 나를 괴롭히는 the second thing, 두 번째는 is noise, 소음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6번 해볼까? 아린이? What was the best thing that happened to you this year? 네, 정답이고요. 베스트가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띵이 나와야 합니다. 7번, 8번 태은이 해볼게요. 어, what would you wear a coat which is thicker and warmer? 그렇죠. 더 두껍고 더 따뜻한 코트를 입는 게 어때? 라는 말이 됩니다. 8번은요? Sometimes she keeps doing something that really bothers me. 그렇죠. 때때로 그녀는 계속해서 뭔가를 한대요. 그 뭔가가 뭐냐면 나를 정말로 괴롭히는 뭔가를 계속한다는 거죠. 썸이라는 것 때문에 대시 온 겁니다. 그 다음에 9번, 10번 지연이. 그렇죠. 나는 내 어릴적 친구인 제임스와 그의 고양이와 함께 여행하고 싶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사람 동물을 동시에 가리키면 that을 써줘야 하고요. 10번은요? 10번은 the old lady who is my grandma. 아니요. 아. 후는 맞아요. 후는 맡길 수 있겠네. 관계 대명사가 오면 그 뒤에 게 먼저 와야 돼. 아, 그렇구나. 응. The old lady who is sitting next to me in the picture is my grandmother. 그렇지. The old lady who is sitting next to me in the picture is my grandmother. 이렇게 되어주셔야 돼요. 그림에서 이 사진에서 내 옆에 앉아있는 그 old lady는 내 grandmother야. 이렇게 되어주셔야 됩니다. 후부터 picture까지가 먼저 나와주셔야 돼요. 그렇구나. 다음에 11번, 12번 도현이. 해보자. He gave me
a box. Me a box. Which was delivered today? 네, 이거요. A box 하셔도 되고 더 box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되고요. 오늘 배달된 거니까 deliver는 배달하다잖아요. 배달되다가 돼야 되기 때문에 수동태 적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들아 뒤로 갈수록 우리가 배웠던 문법들이 섞여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형식도 섞여 있고요. 수동태도 섞여 있고요. 그죠? 12번은요? I want to buy a house which overlooks the lake. The lake 볼까요? 잘하셨고요.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집을 사고 싶다. 이것도 사실은 더가 꼭 붙어야 할까? 개인적으로 어가 어긋나는 게 있잖아. 이게 호수가 아마 더가 붙을 거야. 아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산맥이랑 뭐 호수랑 강이랑 이렇게 붙는 게 있거든요. 더 호수 더 호수요? 응. 이렇게 하면 문법이 안 나오려나? 그렇지 않을까요? 하여튼 더 용법 중에 이거를 어디서 찾아봐야 쉬울까? 어디 갔어? 여기도 더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건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게 더 용법을 한번 정리를 하고 가는 게 낫겠다. 계속 문장에 나오니까. 전치사는 나오고. 이권에도 관사는 안 나오네. 이게 거기 뭐야 우리 문법 책 중에 더 용법이 나오는 데가 있는데 그 다음에 뭐 산맥, 호수 어디 이런 것만 나오냐 동영상으로는 동영상 틀어보기 싫어요 맞아 이런 거 있어요. 더 다음에 뭐 강, 바다, 선박 이름, 해협, 호수. 그다음에 그렇죠. 이런 애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더 다음에 산맥, 군도, 제도, 반도. 더 다음에 공공 건물, 공공 관청. 근데 지명 사용될 때는 안 붙고.
그다음에 더 신문 잡지 철도 항공기 학회. 더가 엄청 복잡하거든. 그래서 어떨 땐 붙고 어떨 땐 안 붙고 이거를 사실은 다 외우고 있으면 절대 틀릴 일은 없겠지만 이거를 굳이 막 엄청나게 열심히 외우는 사람들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거 복수로 되어 있는 나라들은 더가 붙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네덜란드 그냥 네덜란드라고 할 것 같긴 한데 더 네덜란드 이런 식으로 붙는 거. 필리핀도 DS 붙잖아. 더 필리핀스. 바하마도 더 바하마스. 이렇게 그다음에 도시 이름에는 엥가람 안 붙는데 헤이그는 또 붙는다잖아. 그러니까 더가 좀 복잡해요. 또 산맥은 더가 붙잖아. 근데 산은 또 더가 안 붙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더는 아마 나중에 한번 더 정리할 게 나올 거예요. 정리할 수 있을 만한 페이지가 나올 거니까 그때 한번 같이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다음에 13, 14 시영이 한번 해보자. 캔디? What's the first student who finished? 어, who 하시면 안 돼요. that 하셔야 돼요. first 때문에. that finished the test. 네, 시험. 여기서 특정한 시험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14번은요? 어, 이거 후인데? 뭐지? 어, 왜 후지? 이거 that 하셔야 돼요. 후 하시면 안 됩니다. 어. He is the person who is remembered as a great scientist. 네, 좋고요. 여기도 아, 더 선생님. 근데 애들은 왜 쓴 거예요, 이거? 마마 로사, 과학자 로잖아. 그래서 애들 쓴 겁니다. 더 왜 더 펄슨이지? 여기는 오히려 어가 더 잘 어울리는데. 얘 답이 참 사람 계속 헷갈리게 하네. 아 맞다. 맞다. 다음에 15번 아린이 해보자. 루나 한스. Who locked the door?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 문은 있잖아요. 더가 붙을 수밖에 없어요. 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문을 얘기하는 거거든. 야, 문 누가 잠갔어? 하면 우리는 알고 있는 문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문 누가 잠갔어라고 하면은 다 떠오르는 특정한 문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당연히 더가 붙고요. 아마 여기 있을 수도 있겠다. 에이, 기본 1권은 없네. 일단은 대시 아, 대시를 일단 주로 사용하는 경우 얘네는 좀 봐주세요. 이거 all, every, little, few, none 이런 애들 앞에 있거나 띵으로 끝나는 애들 something, anything, 뭐 이런 nothing 이런 거면은 that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선행사에 더 플러스 최상급, 최상급 나오거나 서수, 아까 그러니까 first 나온 것도 that을 써야 맞는 거죠. the only, the same, the very 등의 한자어가 포함된 경우, 그 다음에 의문사가 붙어서 물어보는 말일 때 있잖아. who, 뭐 what, which 같은 것처럼 물어보는 말일 때, 이럴 때도 that 써야 한다라는 거.
이게 미리 좀 나와줬으면은 괜찮았을 텐데 왜 안 나와줬을까? 이거 왜 안 없어져? 그다음에 주의해야 할 관사의 쓰임에 나오려나? 봐, 절이 함정할 때도 덜을 쓰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꾸며주는 말이 붙으면은 더가 와야 되는 게 맞거든요. 원칙적으로는. 근데 이 영어라는 게 하도 원칙을 어기는 게 많아요. 이게 사람이 쓰는 말이다 보니까. 왜 예전에 우리 국립국어원에서 짜장면은 그거 틀렸다고 한 거 아시죠? 이제 자장 네. 뭐 자장면만 쓰라 그랬는데 이제 짜장면도 되잖아. 짜장면도 된다고. 그러니까 예전에 틀렸었어요. 그런 게. 그래서 이게 말이다 보니까 말이다 보니까 예외가 굉장히 많아. 그런데 너무 이런 고급 문법 같은 경우 고급 문법들을 이렇게 좀 판단을 그러니까 고급 문법을 전제로 깔지 않고 저렇게 자꾸 답을 적어 놓으니까 자꾸 오류가 나는 거고 나는 저런 데서 자꾸 아닌데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거든. 이렇게 두나 절이 뒤에서 명사를 한정하면 덜을 붙는 게 사실은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이건 당연히 붙는 거고 관용적으로 쓰이는 거 관용적으로 쓰이는 거는 우리 인터넷 같은 거는 아는데 사실은 더 C나 더 environment나 더 radio 같은 거는 조금 어색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게 더 C 무조건 더 C인가? 이런 식으로 나중에 되면 이게 좀 헷갈리거든. 워낙에 우리가 문법을 배우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도 얘네들은 그냥 이 자체로 외워두면 돼요. 우리 뭐 go to the movies 이것도 사실은 얘들아 go to a movie라고 하기도 해요. go to a movie도 맞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the weather, the country, the internet, the sea, the environment, the radio 같은 애들 있고요. 그 다음에 주의해야 할 관사 쓰임이 아마 더가 있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네. 네네. 네. 아, 네. 네네.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네, 416193이요. 416193. 네. 그리고 저희 그 타임들에 가지고 3만 원 나가는 거 있잖아요. 네, 네. 그거 상품권으로 나간다는데 혹시 어디 상품권 제가 신청해 드리면 될까요? 어떤 거 있어요? 뭐 신세계로 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뒤에 가면 얘들 헷갈리는 게 뭐가 있냐면 이런 거. 덜을 붙일 수도 있고 안 붙일 수도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이랑 교통통신수단은 또 안 붙는데 우리 아까 전에 통신수단이라고 해놓고 인터넷은 또 더가 붙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얘네들은 따로 외워줘야 되는 애들이라서 좀 많이 헷갈려요. 나중에 관사 쓸 때 우리가 근데 관사 때문에 영작할 때 진짜 많이 틀리거든. 그래서 관사를 한번 보고 가는 게 좋기는 해요. 근데 이것도 왜 더용법은 나오지 않지? 부정대명사, 형용사, 최상급, 전치사, 시간 전치사 아니고 화법 필요 없고 더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생각도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건가? 이건 다 직접 찾아봐야 되네. 아, 귀찮게 해놨네. 기초고 없을 거고 1316에도 아마 없지 싶은데 수일치 이런 거나 나오지. 아, 냅두세요 이쪽에. 아, 안 나오네. 이거는 나중에 너네가 학원 오시면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교재가 있거든? 여기에는 없는? 그거를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뭘 다 했다고? 단어 다 했어요? 네, 그거 60개도 있잖아요. 오늘 그거는 하고 가셔야지. 아, 알았어. 할게요. 그 다음에 리딩 6, 리딩 독해 3에 유에 4에 3. 오늘 요거 맞습니까? 네. 네, 볼게요. 자, 우선은 쉬운 거 선생님이 할게요. 자, look at these. 이것들을 봐. Do you know what they are? 너는 아니. 그것들이 무엇인지 아니라는 말이죠. They are emojis. 이모지가 뭐냐면요. 우리가 쓰는 이모티콘이고요. 이거를 외국에서는 emojis라고 합니다. 우리가 감정을 emotion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되겠죠. 그 자, 아래 그 아니? 뭐 왜? 그냥 아래 대충 뭐 그런 이유 같은 거 나온다고? 아마도 그럴걸? 근데 지금 약간 좀 다르다고 나오는데? Emojis 네. are a little different from emoticons. 자, emojis들은요. 얘네 발음 근데 emoticons 맞나? 다시 들어볼게요. Emojis are a little different from emoticons. Emoticons라고 하네요. 당황스럽네요. Emoticons라고 합니다. Emoticons. 우리 워낙 이모티콘이라고 말을 많이 해가지고 Emoticons라고 발음해 주실게요. 이모지들은요. 약간 a little 약간 다르답니다. 뭘로부터? 이모티콘들로부터는 조금 다르대요. 자, 요거 문장 태은이가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체크해드릴게요. 요거 요거 태은이 사라졌다. 아 은자만 들려서. 먼저 읽고 해요? 네. Emoticons are made of punctuation marks, letters, and numbers. Emoticons are made of punctuation marks입니다. Punctuation marks, letters, and numbers. 해볼게요. Punctuation marks 뭔지 까먹었어요. Punctuation 뭐였을까요? 정말? 구두점입니다. 구두점. 뭐예요? 구독? 그 뭐예요? 아, 구두점이 뭐냐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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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어 쓸 때 왜 콤마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콤마나 점 찍는 거. 그게 구두점이에요? 그거예요? 네. 이거 그 뭐 뭐 저거 문장 부호라고. 네, 문장 부호예요. 문장 부호. 아, 그러네. 네. 마침표 뭐 물음표, 느낌표 이런 거. 문장. 문장 부호라도 되겠네요. 다운표. 네, 뭐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화면 안 보여요. 왜 그러노? 아니, 진짜예요. 로딩 좀 잘해 봐. 됐다. 이모티콘은 영어와 글자?
숫자와 숫자를 만들어 숫자들로 all made up 만들어진다 구성되어진다 라는 거죠. 우리 저번에 be made of랑 be made from이랑 간단하게 한번 설명하고 지나갔어요. 얘는 물리적 변화였죠. be made of는 물리적 변화, be made from은 화학적 변화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우리 왜 이모티콘 같은 것들 보면은 말 막 하는 애들 있잖아요. 보여줄까? 내가 오늘 되게 수업하기 싫나 보다. 자, 만약에 와 이모티콘 많다.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우와, 이런 거, 이런 거 문자가 있잖아요. 문자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거 문장 부호 있잖아요. 문장 부호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물결 표시. 봐봐, 이런 거, 이런 거 있죠, 그죠? 이런 거 점점점 점점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거 막 물어보는 말도 있죠. 이런 거. 이모티콘즈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또 뭐 있다고 그랬지? 레럴이랑 또 뭐 있다고? 아, 넘버스 숫자, 숫자! 숫자 있다고 그랬는데 숫자! 숫자 있는 거 뭐 있지? 숫자가 그 뭐 있긴 있는데? 나 숫자 있는 거 있나? 이거 다 썼고, 이거 근데 선생님 이모티콘 붙으세요. 아 이거 그러다 보니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우와 이건 또 뭐야? 나도 이런 거. 우와. 난 세 개밖에 없어. 나 내가 이 가난한 학생들이랑 갔습니까? 난 기본으로 주는 거야. 선생님 생일 때 선물로 주신 거밖에 없다. 그래 선생님 생일 때도 한 개씩 보내주잖아요. 그거를 한 10년 동안 모아보세요. 그럼 10개 됩니다. 아 선생님 좀 잘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모티콘 쓸 때 되게 많아. 생각보다 내 감정을 표현하기 아주 좋아. 내 요즘 제일 잘 쓰는 이모티콘이 뭐냐면 이거 제일 잘 써요. 네. 이거 뭐야 어디 갔노? 요거 쉿 닭초 이거 요거 제일 많이 씁니다. 요거 제일 많이 써요. 저번에 솔직히 카톡 할 일은 별로 없긴 한데 카카오페이지 뭐 댓글 달고 뭐 하니까는 좀 이모티콘을 좀 쓸 때가 있는데 그 선생님 주신 거에 요 꾹꾹 누르는 거 있거든요. 그거 좀 잘 쓰고 있어요. 아 우리 그러면 우리 뭐 크리스마스 선물 이런 것도 우리 이모티콘으로 대체할까요? 근데 크리스마스는 야, 내가 단체로 다 보내줘야 되죠. 야 생일 대야 보내는 게 낫겠다. 야 출혈이 클 뻔했어요. 야 깜짝 놀랐네. 네 그렇다. 이모티콘들은 이런 구두점과 문자와 숫자들로 만들어진다라는 말이죠. Emojis on the other hand. On the other hand는 반면에 라는 말이에요. 반면에 라는 거는 뭐야? 다른 쪽 손으로는 이런 말이잖아. 우리 왜 그런 말이 있죠?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해라. 이런 말이 있는 거죠. 그죠? Emoji라는 거는요. Are, 이다, actual, 실제 pictures. 사진들이랍니다. 실제 사진이나 그림들이라는 거죠. 그죠? 예. Some emojis are faces. Some이랑 others가 나오네요. 우리 some others 나오면 하나 정리해야 될 게 있지. 어떤 게 있습니까? One the other. 두 개일 때. 한 개는 one, 한 개는 the other. 쌤, 세 개일 때는요. One, another, the other. 이렇게 해주는 거죠. 선생님 그럼 여러 개일 때는요. 여러 개일 때는 두 개가 있어요. 일단 some은 같아요. 몇몇 개를 정해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다 할 때는 the others.
이건 나머지 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몇몇 개 하면은 others. 요거는 저번에 어떻게 설명해드렸냐면 그룹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안경 끼네 안 끼네 이렇게 하면은 안경 끼네는 some, 안경 안 끼네는 나머지 싹 다니까 the others로 나뉜다고 했죠. 안경을 뭐 눈 뭐 알 한 개만 끼고 있는 애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데 이런 건 뭐야? 빨간색 좋아하는 애들, 노란색 좋아하는 애들, 파란색 좋아하는 애들 이런 식으로 나뉠 수 있는 것들. 초록색 좋아하는 애들. 그치 여러 그룹으로 나뉘어지는 거는 some others를 써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단 두 그룹만으로 나뉜다는 건 아니란 말이 되겠죠. 몇몇 이모지들은요 faces, 얼굴들이랍니다. 하지만 others, 다른 것들은요 people, animals, or objects라는 거죠. 사람들이나 동물들이나 또는 사물들이다 라는 말이 되겠죠. 요거 나중에 또 나올 거예요. 나온 김에 정리 한번 해드린 겁니다. 그 다음 거 누구 차례고? 주여이가 네. 네 해보세요. 아이고 어이가 났잖아. 아, 할 수 있어. 파이팅. 잠깐만. 여기 페이지에서 이모 좀 이 페이지 먼저 좀 읽어 주실래요? 아하 맞다. The emojis on this page, however, aren't the kind you usually see on your computer or smartphone. 네, 여기 있잖아요. 여기가 꾸며주는 거고요. 여기 그거 관계대명사 위치 또는 대 생략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먼저 꾸며주는 게 되겠죠? 이 페이지에 이모지 however부터 하세요. 하지만 이 페이지 이모지는 다 너가 보통 보는? 어디에서? 너의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보는 종류가 아니다. 그렇지. 그러나 이 페이지에 있는 이모지들은 네가 보통 네가 평소에 네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보는 그런 종류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거 도현이 해보자. In fact, they were specially designed to help a abused children in Sweden. 사실은 사실 그거 이것들은 그것들은 스웨덴에서 그걸 학대? 네 맞아요. 그거 학대 받는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특별하게 만들어진 것이다. 사실 그것들은 여기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모지들은요 특별하게 디자인되었답니다. To help, 돕기 위해서요. 누구를요? Abused children, 학대받는 아이들을요. In Sweden. 스웨덴에서요. 자, 다음에 가주어진 주어 나오네요. It is difficult for these kids to talk about their problems. 얘는 의미상의 주어가 되겠죠. 뭐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들의 문제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 어렵대요. 누가? 이런 아이들은. 됐나요? 다음에 시영이. 이거 어떻게 읽어요? Organization. Organization? Created the special emojis that they can use instead
그렇죠. 그래서? 단체? 한 단체, 한 조직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한 단체에서? 한 단체가? 한 단체가? 만들었다. 네. 특별한 이모지를. 에이, 관계대명사부터 먼저 해석해줘야지. 만들었다. 그들이 대신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이모지를 만들었다. 그렇죠. 얘네들은 직접적으로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이 아이들, 학대받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학대받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모님들 이러한 학대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조직이, 한 단체가 이 얘네들이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이모지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학대받고 있다라는 거를 표현할 수 있는 걸 만든 거죠. 얘들아 생각해봐. 3살, 4살짜리가 걔네들은 세상의 전부가 부모님일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그 부모님이 맨날 때리고 꼬집고 밖에 빨간불에서 쫓아내고 맨날 이런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얘는 쫓겨날까봐 이거를 어디 가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얘네들이 생각해봐. 3살, 4살짜리가 다른 어른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말을 할 수가 없겠죠. 얼마나 자신감도 많이 위축되어 있고 그렇겠어. 그래서 그러한 이런 이모티콘, 이모지를, 특별한 이모지를 만들었다라는 거지. 그 학대받는 아이들이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들의 문제를 말하는 것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이모지를 만들었다는 거야. 자, 그 다음 거 아리님. 디쇼드 서치. 서치 as? Child with a black eye or an angry mother. 네. 트? 네. 아이고. 되어 있는 아이. Such as는 뭐뭐와 같은 이에요. 그들은? 그들은 해도 되고 여기는 이모지 쓴 것 같은데? 그것들은인 것 같은데? 그것들은 보여준다? 그냥 things라고 나와있으면 것들이잖아요. 그냥 something이라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해석할 때는. 아니네. 그냥 띵이라고 해석하는 게 더 낫겠다. 어차피 띵부터 해석할 거 아니니까. 블랙 아이가 뭐예요? 블랙 아이 까만 눈이요.
그것들은 보여준다. 까만 눈이나 아니지, with 다음에 두 개가 나오잖아요. 위시랑 같이 해석을 해야지. 얘만 해석하면 어떻게 돼? With a black eye. 까만 눈과 함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가진이죠. 아. 얘는 함께라고 해도 되지. 까만 눈을 가지고 있는 또는 또는 화난 어른들과 함께. 화가 난 어른과 함께 있는 아이와 그렇지. 아이와 같은 것들을 보여준다. 자, 이거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그들은 보여준대요. 것들을 보여준답니다. 어떤 것들이냐면 뭐뭐와 같은 것들이래요. 뭐와 같은 것들이냐면 아이와 같은 것들. 어떤 아이냐면 까만 눈을 가지고 있는 또는 화가 난 성인과 함께 있는 아이와 같은 것들을 보여준다는 거죠. 이것만 해도 벌써 두 개잖아요. 그죠? 블랙 아이를 갖고 있는 아이, 그 다음에 그 화가 난 성인과 함께 있는 아이, 이런 거 보여주는 것들 하면 벌써 두 개잖아요. 그죠? 그 다음 거 태연이 한번 해보자. Hopefully these images will help obvious the children get the help they need. 근데 이모지들은 학대 먹는 아이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이 될 것이다. 자, 볼게요. Hopefully 하면 희망적으로 라는 말이에요. 희망적으로 이러한 이모지들은요 도울 거랍니다. 도와줄 거라는 겁니다. 목적어가 목적보호하는 거를 도와준다는 거죠. 학대받은 아이들이 get the help, 도움을 받는 것을 도와줄 거래요. 어떤 도움이냐면 they need, 그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는 것을 도와줄 거라는 거죠. help는요 목적 보호 자리 동사 원형도 가능하지만 to 부정사도 가능하다라는 거 하나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형식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목적 보호하는 것을 돕다 라는 말이죠. 뭐 요런 거 똑같죠. help me wash the dishes. 내가 설거지하는 것을 도와주다 뭐 이런 식. 도와줄 것이다. 이게 다구요. 그래서 우리 문제를 풀어보면 틀린 거 찾는 거 같은데 이거 B가 틀린 거 아니에요? 네. 맞죠? 이거 이모지스가 주어잖아요. 이모지스가 주어면은 복수가 돼야지. 그러면 isn't가 아니고 aren't가 돼야 되겠네요. 이제 내가 했던 것이. 그 다음에 주제 같은 경우는 2번 같은데? 네. 2번 맞을걸요? 그쵸. 네. 이모지의 특별한 사용 같네요. 그죠? 좀 헷갈릴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들이 보이긴 하네요. Why people like emojis? 왜 사람들이 이모지를 좋아하는가? 사실은 뭐 이거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나오기는 했어요. 뭔가 실제 뭐 그림을 사용하고 사진을 사용하니까 어떻게 이모지가 처음에 발명되었는지 그건 나오지 않았죠, 그죠?
그 다음에 디자인된 아이들에 의해 디자인된 이모지건 아예 나오지도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모지와 이모티콘의 차이 맨 앞에 조금 나왔고 이게 전체 주제는 아니죠. 이게 만약에 주제였다면 1번 어떤 것 때문에 다르고 2번 어떤 것 때문에 다르고 3번 어떤 것 때문에 다르고 차이점이 한 3개 정도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다 했고 그 다음에 아이고 16분밖에 안 남았네. 왜지? 아, 나 오늘 늦게 시작했구나. 기억났다. 형용사절이다. 우와 재밌겠다. 우리가 관계대명사를 배웠기 때문에 더 쉬워집니다. 형용사절은요. 형용 관계대명사가 뭐야? 대부분 뒤에서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는 게 사실은 관계대명사죠. 그래서 얘네들이 다 형용사절이에요. 왜냐면 명사를 꾸며주니까. 그런데 이게 주어동사로 구성되어 있는 절이니까 아 형용사절이구나 라고 해주시면 돼요. 얘는 한정용법이고요. 얘는 계속적용법이에요. 우리 계속적용법은 해석 쭉 해주신다고 그랬죠? 김씨인데 어떤 김씨? 내가 어제 김씨가 내가 어제 만났는데 있잖아 월드뱅크에서 일하더라고.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고요. 얘는 얘부터 먼저 해석해준다 그랬죠. 콤마가 없는 애들. 내가 어제 읽었던 그 책은 is John's, 존의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use 용법을 한번 봅니다. 용법 너무 간단합니다. 이거 뭐예요? 목적격이네. 사람 꾸며주고요. 그 다음에 사물 꾸며줄 수 있고요. 장소. 아 이거 관계 부사가 나와버리네. 우리 관계 부사. 태은이 관계 부사 아직 안 배웠는데. 3번, 4번. 뭐라고? 어느 정도는 알아요. 어느 정도는 알아요? 네. 어 많이 배웠는데. 우리 도연이 5학년 때보다 더 똑똑한 것 같은데. 도현이 내가 가르쳤는데. 원래 저는 안 똑똑했어요. Is closed today라는 문장 하나랑요. 자, 2번이 뭐냐면 I ride my bike after school in the park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임마랑 같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the park가 먼저 나와주고 얘는 관계대명사를 바로 여기 써줘야 되죠. 그죠? 그러면은 이게 문장 쭉 나오고 today 얘가 먼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얘가 나올 거고 맨 뒤에 in이 남아요. 그죠? 근데 요거를 앞으로 보내줄 수 있어요. in which가 되면은 at이나 un이나 뭐 in이나 for which 같은 애들은요 앞에가 장소면 where로 바꿔주고요 선행사가 뭐 시간을 나타내는 거면 when으로 바꿔주고요 뭐 이유면 why로 바꿔주고 방법이면 how로 바꿔주는 거. 요게 관계 부사예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in which가 where이 된 겁니다. 그러면 뒤에 당연히 in은 없어질 거고요. 없어지고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사죠, 부사. 얘들아, 전치사가 붙는다는 순간부터 전치사가 붙는 순간부터요. 얘는 문장 성분이 될 수가 없어요. 문장 성분이라는 거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부사라는 걸 배웠잖아요, 그죠? 형용사, 부사, 명사 뭐 이런 거 배웠을 때 부사. 부사는 문장 성분이 되지 않아요. 절대로. 왜냐면 부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애잖아. 그치? 그런데 전치사가 붙은 순간부터 얘는 문장에 굳이 그렇게 필요한 애는 아니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서 얘를 우리가 부사로 봐주는 거야. 그래서 관계 부사가 되는 건데 나중에 너네가 뭐 here, there 같은 거 보면은 선생님 얘는 왜 in which가 아닌데 where를 써요?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얘 자체가 부사라서 그래요.
보니까 뒷문장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I ride my bike after school 뺄게요. Here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나 in the park나 같은 표현이잖아요. 부사예요. 그러니까 이 부사만 보고도 아 관계 부사구나 라고 캐치해 내실 수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얘는요 I will never forget the day라는 한 문장이랑 나는 너를 만났어 그날에 하면 그냥 the day를 쓰는 게 아니고 on the day를 쓰잖아요. 그래서 얘는 결과적으로 on which가 남아요. on which가 남는데 the day, 날 시간을 표현하는 거니까 얘는 when으로 바뀐 거죠. 이게 관계 부사입니다. 아이고 그러면은 밑에 한번 봅시다. 우리 누구까지 했더라? 지연이까지 했죠? 이제 저 하면 이제 너 차례야? 1번, 2번, 3번 해보자. 와 1번 그죠? 어, 졸리다. Who's scoops ice cream? 아이스크림을 푸는 저 소녀는 is my cousin. 내 사촌이다. 후구요. 2번은요? 이게 1번 1번이죠. 뒷문장을 생각해봐. 아빠가 샀다 그 퍼즐을 이었을 거 아니야. Daddy bought it 일 거니까 더 퍼즐이랑 it이랑 합쳐져서 위치가 되고요. 3번은요? 3번 그쵸. I traveled to 뉴욕일 거 아니야. 그죠? I traveled to the city 그 도시로 여행했다 일 거 아니야. 아니면 나는 여행했다 그 도시에서 I traveled in the city 하셔도 되고요. 뭔가 전치사가 하나 남겠죠. 또는 그렇게 생각해도 돼.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New York was the 그냥 is 쓸게요. 귀찮으니까 is the city I traveled there. 난 거기에서 여행했다 라고 하셔도 되잖아요. 아니면은 in the city 하셔도 되고요. 편하게 하세요. 그래서 in을 남겨서 in which를 where로 바꾸시던지 아니면 얘 자체가 부사니까 그냥 관계 부사를 쓰시던지 편한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더 좋은 방식으로 하세요. 아 이렇게 꼼꼼하게 가르쳐주지 않아요 관계부사. 자 그 다음에 뭐야 아 후랑 위치 후랑 위치 구별 못하면 바보구요. 그 다음에 그렇고 아 이거는 목적격 주격은 상관없고요. 목적격은 아 목적격은 크게 상관없는데 이거 뭐야 후가 훔 대신에 일상생활에서 훔 대신에 후가 좀 더 쓰이더라 라는 거. 그 다음에 목적 관계대명사는 얘들아 생략되는 거 아시죠? 안 보이는 거 많아요. 목적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목적격 안 보이는 경우 개많습니다. 목적격은 생략 가능합니다. 자 그럼 아! 실수 나의 실수. 자 그래서 4번, 5번, 6번 도연이 1번 철원 어 네 뒤에 동사 뭐. 오면은 주격이라니까 후라고요. 동사 왔잖아요. 뒤에 주어 동사가 와야 목적격이 돼요. 이거 왜 주격인지 아시겠어요? 아. 뒷문장이 이거죠. They helped me잖아요. 주어죠. 그죠? 얘랑 얘랑 같은 거잖아. 후 와야죠. 목적어가 아닌데 얘가 뒤에 뒷문장에서 주었는데 얘를 왜 틀리지? 이해가 안 되네. 하. 5번 해보세요. 어 위치. 당연히 위치죠. 동사 오잖아요. 주격입니다. 6번은요.
위치가 될 수밖에 없죠. 뒤에 일단 주어 동사가 오고요. 잘 보시면 엄마가 만들었어요. 목적어가 없어요. 뭘 만들었는지가 안 나와 있잖아요. 그죠? 아, 목적어가 없네. 목적어가 같아서 앞으로 갔구나. 보시면 됩니다. 다음. 여기 나오네요. 이니치. 원래 그러니까 더 무비랑 잇이랑 같으니까 이거를 위치랑 댓으로 써줄 수가 있잖아. 잇을 위치나 댓으로 써줄 수가 있는데 인을 앞으로 가지고 올 경우에는 이니치밖에 안 돼요. 만약에 인 댓 이런 거 나온다 절대 안 납니다. 절대 안 돼요. 댓 앞에는 전치사를 못 끌고 와요. 아시겠죠? 전치사가 올 때는 댓을 절대 쓰면 안 돼요. 무조건 위치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얘도 그냥 헐만 뺐을 때는 훔이나 댓 둘 다 가능한데 자, 투를 앞에 가지고 왔단 말이야. 그럴 때는 투 훔만 가능합니다. 투 댓 함시면 절대 안 납니다. 전치사 오면은 못 쓴다고 했어요. 댓을요. 그 다음에 후랑 댓은 전치사 뒤에 못 쓴다고 나와있죠. 그러니까 우리 목적격에서 훔 대신에 선생님 후도 가능하다며요. 그런데 전치사 뒤에 나올 때 후 써주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유격은 사람이든 사물이든 일단 후즈를 쓰는데요. 일단은 후즈만 알아두세요. 여기는 오브비치도 따로 나오지 않으니까 요즘에 오브비치가 잘 안 나오는 추세인가봐요. 오브비치를 잘 안 쓰나 아예? 후즈밖에 거의 안 나오는 것 같네. 사람이든 사물이든 여튼. 그 다음에 위치는 얘들아 아 그 계속적 용법 있잖아요. 콤마 나오는 애들. 얘네들에서는 무조건 위치나 후 일단 애들만 가능하고요. 계속적 용법에서 that은 절대 안 됩니다. 뭐 까다롭죠? 전치사 뒤에도 안 되고 콤마 뒤에도 안 되고 독보적인 아이입니다. 뭐 앞에 아무거나 와도 that을 받아줄 수는 있지만 일단 소유격 안 되고 일단 앞에 뭐 붙으면 안 되는 애가 that이라는 거죠. 시영이 7, 8, 9 그렇죠. I work at the donut shop. 나는 도넛샵에서 일한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at이 될 겁니다. 왜 in을 안 적었냐면 도넛샵이 뭐 가판대 같은 뭐 그런 큰 장소가 아닌가 봐요. 그 다음에 8번은요? 그렇죠. 그거 그 소녀의 드레스가 was luxurious. 아주 사치스러웠다라는 거죠. 후즈. 9번은요? 뒤에 거 안 읽어보셔도 정답이 나오죠? 그렇죠. 후랑 댓은 아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훔밖에 안 되죠. 전치사가 나왔으니까요. 자, 마지막입니다. 아, 더데이 더데이 했을 때 온이나 이니치가 타임 웬으로 바뀌고 웨어로 바뀌고 와이랑 하우도 가능한데 여기는 그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되죠. 더웨이랑 하우 중에 둘 중에 하나만 써야 된다라는 거. 더웨이가 나오면 하우를 지워주고 하우가 나오면 더웨이를 지워주고 와이는 그러니까 둘 다 와도 돼요. 그러니까 더 나머지들은 더데이 웬 The place where, the reason why. 지금 선행사 관계대명사 적는 거예요. 자, 그런데 the way, how는 안 되더라. 둘 중에 하나만 올 수 있더라. 둘 다 고집이 너무 세다. 나는 네가 올라오면은 네 꼴을 보기 싫어서 내가 죽고 만다 이러면서 하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엄마 이거 왜 이래? 아휴 엄마 걱정 마라 공부는 그렇게 빤듯한 거지 Macy and Fred living is beautiful 이거는 앞에 전치사가 붙었나 안 붙었나에 따라서 위치 써줘야 되는지 뭐 관계 부사 써줘야 되는지에 관한 거 같은데 얘는 봐봐. We went to Hawaii. 우리는 하와이에 갔어. 너 그 시기 기억나? 라는 말이잖아. 그럼 뭐 언제 갔는지 여기도 시기가 나오겠죠. 그죠?
같이 시기가 나오니까. 근데 뭔가 뭐 for이나 뭐 during이나 이딴 게 나왔을 거예요 여기. 우리는 하와이에 갔다 뭐 for 뭐 seven days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은 위치는 앞에 붙고 for이 빠져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for which가 이제 when이 되는 거. 뒤에 전치사가 없다 보니까 앞에 위치가 있다는 걸 그 when이 와야 된다라는 걸 알고요. 얘는 여기 전치사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아 which 쓰겠구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장을 이렇게 딱 관계대명사를 만들었을 때 여기에 만약에 which가 나왔다. 그러면은 뒤에 전치사가 어딘가 있겠죠. 앞으로 안 땡겨진. 자, 근데 여기가 만약에 where 같은 게 나왔다. 그러면 전치사가 없겠죠. 이미 앞으로 가서 in which랑 만나서 where이 됐을 테니까. 요거를 금방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10, 11, 12 아린이. 3, 1. 아, I used to swim. 나는 수영하곤 했어. In the river 일 거 아니에요. In이 빠졌죠. Where 써주셔야 되고요. 11번은요? 1번. In이 돼야 됩니다. 아, where, when이 돼야 됩니다. 왜냐면은, 아이고. 자, 코리안 워라면 한국 전쟁이죠. 우리 6.25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코리안 워이 발생했다. 언제? 1950년에. 연도 앞에 우리 in 쓰잖아요. in이 빠져 있어요. 아, in이 치니까 연도 나타내니까 시기 나타내니까 when이겠구나 라고 유추하셔야 되고요. 12번은요? 아, 읽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2번. 그렇죠. 완전 쉽죠. 그 다음에 13, 14 태은이. 3번이요. 그렇죠. 내가 쏟았어 그녀의 커피를 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3번이고요. 14번은요? 2번이요. 네, 여기는 원래 빌이 알고 있었던 그 소년들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가 오기 때문에 목적격이 나와야 되는데 눈 씻고 찾아봐도 훔이 보이지가 않아요. 아, 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5, 16 지현. 됐다. 1번. 네, 동사잖아요. 대도 봐야죠. 16번은요? 아, 이거 3번. 읽어볼 필요도 없... 그쵸? 네, 순간 당황하네요. 17, 18 도연. 3번. 아, 이거는 안에 위치를 하나 넣어줘야 애들이 헷갈리지. 어이구, we believe 우리는 떠날 거야. on the day이기 때문에 on which가 되어서 when이 된 겁니다. 아이고, where이래. when이 된 겁니다. 그날에 할 때 더 데이만 나올 수 없다는 거지. 18번은요? 2번. 그쵸. 피오나가 샀대요. 그 캔디를 이니까 위치가 되겠죠. 앞에 뭐 관계 부사가 나올 만한 것도 없죠. 뭐 시간, 이유 뭐 이런 게 나오지도 않고요. 19, 20, 시험. 노트 리드를 그냥 리드? 헛소리 하지 마시고요. 응? 아닌데? 뒷문장이 원래 이거죠. You told me to read it. 네가 나한테 말해서 그것을 읽으라고. 그러면 더노블이랑 it이랑 봤잖아요. 그럼 얘가 대시 된 거면은 it은 빠져야지. 그죠? 겹치는 건 빠지잖아요. 맞아. To read it이 아니고 to read가 되어야 됩니다. 20번은요? 대설 위치. 그렇죠. 인덱 절대 안 되죠. 인위치 해주실게요.
그 다음에 이니치를 합쳐서 웨어를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21번, 2번 아린이 후즈? 그렇죠. 그녀의 아버지는 군대에 계신다니까 후즈가 내야 되겠고요. 22번은요? 모르겠는데. 봐봐. 문장을 한번 써볼게. 약간 모를 것 같았어요. I still remember the man 이라는 문장 하나랑 2번 He taught me to play chess 라는 문장 하나가 있죠. 자, 요게 한 문장으로 합쳐지려면 Who taught me가 돼야 되잖아요. He가 빠져야죠. 이거 이해 안 돼요? 아니요. 아, 네. 대답이 없으세요. He가 빠져야 되는데 He가 살아있잖아요. 주격이면은 뒷문장에 주어가 없어져야 되는데 아직 살아있어요. 없애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3번, 4번 태은이 파울을 대수 저런 아니에요. 뭐라고? 아, why. Why죠. The reason이 왔으니까요. Why가 돼야 되죠. 24번은요. Which? 네, 맞습니다. 후가 아니고 위치입니다. 이거 사물인데 왜 후가 와요, 그죠? 그 다음에 1번, 2번 지연이 와 이게 C? 헤헤 틀렸어. 아니에요. 응. 어. 몇 번이야 그러면? B. B겠죠. 왜냐? 인체사고 어떤 걸 쓰는? 자 봅시다. 모든 학생들은 go 예 소풍 가다라는 표현 자체가 go on a picnic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전치사는 포함이 안 되는 거죠. 봄 소풍을 간답니다. During this time이 되겠죠. 이 시기 동안에. 그러니까 during which가 되어서 when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됐냐고? 됐다고요. 짜증내기 없고. 말했는데. 안 들렸어. 말했는데. 안 들렸어. 2번 빨리 해봐. 네. 말했어? 아니요. 아 내가 안 들리는 것 같아서.
말했어? C번. 그렇죠, C번이죠.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스포츠데이를 가졌던 공원이라는 거잖아요. 스포츠데이를 어디서? There, 거기에서 해주시거나 아니면 in the park 해주시거나 여튼 in이치거나 where 해주시면 될 거고요. 여기는 선생님이 하겠습니다. You will each need to bring a dish to the picnic. 너 각각은 가지고 올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를요? 음식을요. 소풍이요. 자, the students. 어떤 학생들이에요? 내가 일찍이 말해두었던 학생들이네요. 뒤에 주어동사 나오니까 목적격이 와야 되는데 어머나 목적격이 안 보이네. A가 정답이 되겠죠. 내가 일찍이 말했던 학생들은 no, 안다. What to bring, 무엇을 가져올지. 하지만 many of you, 니네 대다수는 do not, 알지 못한다. Please, 제발 bring, 가져오거라. A dish, 요리 또는 음식이죠. 어떤 음식이에요? That C번이 정답이겠네요. 모두가 좋아할 음식이 되겠죠. 왜냐면 it은 dish랑 같은 거니까 이미 대수로 나와 있잖아요. 얘는 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나오면 주어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대시 생략되어 있는 건데 뒤에 it이 지금 나와 있어서 틀린 거죠. 얘는 주어동사 순서 바꿔서 틀린 거고요. 그래서 정답은 C가 됩니다. We especially need salads and vegetable dishes. 우리는 특별히 필요합니다. 샐러드와 야채 음식들이 필요하답니다. 채소로 된 음식들. 저런 거 누가 먹어? 우액이다 진짜. B, C, A, C가 되겠네요. B, C, A. 아! 이거 27번 이따 보고요. C. 27번 뭐야? 내가 뭐 빠뜨렸지? 전치사 빠뜨렸죠? I spoke to. I spoke with. 뒤에 the students죠. 그런 거예요? 네. 얘들아, 스픽은 말하다로 스픽이 지 혼자 나올 수는 있지만 누구누구에게 말하다라고 할 때는 to나 wish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거 정답은 D입니다. 허허, 스포크 다음에 생각을 못했네. 나는 말했다. 다음에 더 스튜던츠가 바로 나오면은 이게 만약에 없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나는 말했다. 학생들이 되죠. 학생들에게 말했다. 학생들과 이야기했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 내가 종전에 함께 이야기했던 학생들은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with가 나와주셔야 되죠. 아, 전치사 깜빡했네요. 앞에 나왔던 동사가 또 나왔으면은 바로 체크하고 넘어갔을 텐데. 아, tell 같은 경우는요, 뒤에 에게 할 때, 이게 우리 tell이 있고, say가 있고, talk가 있고, speak가 있는데요. tell me, say to me, talk to me, speak to me. 이렇게 되거든요. tell 빼고는 다 이게 좀 필요해요. 얘도 3형식으로 바뀌면 필요하지. 원래 에게 을룰이잖아. 그런데 을룰에게로 바뀌었을 때는 얘도 필요하긴 하죠. 아, 이거를 간과하고 있었네요. 그래서 정답은 D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만 잡히면은 나머지는 다 됐지요? 이게 어쩔 끝일 거 아니야. 우리 다음 내일은 시험 하나랑 애추얼 테스트 하나 있네요. 아, 내일은 너네 실력을 아주 꼼꼼히 알아보라. 아주 좋은 날 하루가 되겠군요. 보자. 니네 지금 와 이제 인터 단계로 들어갔네. 인터요? 그런데 75점 뭐지? 아, 그럴 수 있죠.
내가 뭘 틀렸더라? 야 주어 동사 주어랑 목적어 나오는데 뭐 틀렸어요? 그러게요, 내가 뭘 틀렸어? 주어랑 목적어 나오는데 뭘 틀린 거죠? 멀티. 일단 내일은 두 개 다 끝을 내고 그 다음에 조거. 우리도 다음 단계 토플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